이룬원 채널 방문하시면 띠별 운세, 월간 운세 등 다양한 운세 풀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사주 상담은 사주 노래방 채널로 방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월간 운세 시간입니다. 오늘의 월간 운세 2022년 이민년 7월입니다. 7월달 음력 6월이에요. 월간 운세 말띠는 대길로 나오고 양띠는 반길 반흉입니다. 양띠는 아주 대길하네요.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자, 말띠가 대길, 양띠는 반길 반흉. 반길 반흉인데 약간 흉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말띠 가겠습니다. 본월 운세 육합화하야. 본월 운세가 미니 오미 합해갖고 육합에 들어가서 육합에 그 좋은 길성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재유권 식록진진이야. 아, 기가 막히게 좋네요.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단에는 재물과 권력, 권세와 재물을 내가 다 갖는 거야. 힘과 돈과 뭐 이런 걸 다 갖고 많은 사람들이 날 따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록이 또 식록이죠. 먹을 복이 진진하네. 식록이 먹고 입을 것이 넘쳐나네. 이달에 예, 말도 좋네요. 그리고 투기 투자는 아이고 소원 성취를 한다니까. 투기나 투자는 내가 뜻먹고 마음먹은 대로 소원 성취를 이루는 달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아이고 여기는 백의 옥식하고 화기 만당했어요. 백의 비단 옷을 입고 예? 비단 예? 비단 그 비단 아 예. 비단 옷을 입고 비단금이네. 금의 옥식이네. 백의 옥식. 금의 옥식 비단 옷을 입고 그 옥으로 된 바발이 옥으로 된 바발을 입 먹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주 뭐 이달에는 뭐 자기 인생에서 막 최고의 이런 좋은 일이 이달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화기가 진진해. 집안에 좋은 기운이 아주 만당, 화기 만당이야.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 차다. 좋은 기운, 화 진짜 좋은 기운이 가득 차고 금이 비단 옷을 입고 옥식이야. 밥이 그냥 쌀이 아니라 옥으로 막 옥구슬로 되는 쌀을 이런 쌀로 먹는다. 그래서 화기가 집안 가득하게 찬다. 그 다음에 봉흉화길만사 여기 있어요. 흉암을 혹시 만나더라도 그것이 다 바뀌어 기람으로 다 바뀐대. 그러니까 이달에 이제 이 7월에는 흉한 일이 어떻게 만나도 그게 다 기란 일로 막 다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만사여의, 만사대통, 내가 마음먹고 뜻한 대로 탁 이루어진다. 이런 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선지자 길변 위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좋아도 필요 없어. 이게 다 좋아. 다 이달 다 좋은데, 불선지자 길변 위흉이야. 불선지자라는 게 착하지 않은 자.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죠. 착하지 않은 자, 나쁜 사람들은 이 좋은 기람이 변해서 오히려 흉함이 돼서 오히려 재앙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일도 착한 자한테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착하지 않은 나쁜 자들은 오히려 벌이 내린다. 이 좋은 것이 하나 올 게 없고 벌이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양띠 가겠습니다. 양띠는 반길반흉인데 반길반흉에도 흉 쪽이 더 가깝다고. 본월 운수 미중 부족이야. 아름다운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좀 좋아주고 뭘 하려고 하더라도 아,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무리인쟁 관제송사 했어요. 무리인쟁. 사람과 다투지 말아라. 하물며. 그러니까 말해서 뭘 하냐. 모든 일에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무리인쟁. 사람과 다투지 말아라. 다투게 되면 관제가 일어나거나 소송, 송사가 붙을 수가 있다. 관제, 시비, 송사, 구설, 뭐 이런 게 다 따른다는 얘기니까 다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 투자는 대패지수라 해서 대패지운 했네. 대패지운. 투기나 투자는 절대 둘 다 하지 말아라. 대패, 크게 폭삭 망하는 운이니까, 폭망하는 운이니까 하지 말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 다음, 교우소심 제사 절수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사람과, 거래를 할 때, 조심하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달을 거치면 좀 자세히 세세히 살펴서 거래를 하고 친구 간에도 친한 친구한테 말도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예를 좀 갖춰서 예를 갖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일수록 아주 말을 존댓말을 하고 공경해야 돼, 친한 친구로서.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친한 친구의 의의가 벗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도 말 한마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일수록 예를 다 갖추면은 그것이 천년만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친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고 하면 그게 친한 친구일수록 큰 원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의 친구나 내가 이 사귀는 사람들 거래하는 사람과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말 언행인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사 절세야. 내가 모든 것을 수신하고 내가 근신하고 내가 집에서 마음을 내가 수양하고 조심하고 겸손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부의 무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또 나오죠. 무리망동, 노이무공 했어요. 무리망동. 그러니까 뭘 하지 마라. 망동된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내가 노이무공이야. 내가 노력을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도 공과가 만들어지지 않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일이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원망, 원성이 다 들을 수가 있고 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냥 그 돈만 다 나가고 내 시간과 내 능력과 시간과 그냥 물질과 노력과 정신과 이런 것이 그냥 육체적으로 다 망가져도 결국 나한테 돌아온 것은 없다. 무공이야.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7월 달은 그냥 내가 수신하고 안분하고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잘난 척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겸양겸손하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적선지간은 재화화복 했어요. 적선 뭘 쌓았어? 선을 쌓은 집안이나 그 사람이라면, 그 집안이나 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재화, 재물과 재앙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복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나쁜 것도 괜찮다. 적선지가 아버지, 할아버지, 국외 증조부 조상들이 선을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으면 이 자손들이 이 재앙, 나쁜 운이 왔어도 그것이 변해서 복이 오고 내가 공이 들어오고 행운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풀입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들 되셨나요? 말띠는 대기라고 양띠는 반길 반응인데 약간 흉쪽으로 됐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권선징악의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월간 운세풀이기 때문에 항상 착하게 살면 언제든지 복이 오고 내가 나쁘고 내가 사지에 빠졌고 내가 죽을 고비에 걸리더라도 하늘이 도와주든 신들이 도와주든 도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쁘게 산 사람은 아주 이 악귀같이 악마 같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들은 항상 좋은 운이 와도 그게 안 오고 오히려 나쁜 하늘에서 벌이 내린다라는 것이니까 항상 살아가면서 유념하시고 아주 복받고 행운이 오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신은